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세도나는 오랫동안 전 세계 명상과 온전한 내면의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힐링 여행지입니다. 그러면 왜 명상 힐링 여행지로 유명한 걸까요? 지금부터 명상, 힐링, 휴식을 위한 여행지로서의 세도나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아봅니다. 세도나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붉은 암석, 광대한 협곡, 평온한 사막 풍경이 특징인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은 명상과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고요함, 평온함,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금 더 내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 세도나는 지구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매우 강력한 곳이며 영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곳인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볼텍스 장소에서 명상을 하면 영적 체험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고 하고요. 볼텍스 에너지가 명상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강하게 증폭시켜 개인의 소망과 바램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육체적 영적 치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세도나에는 명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힐링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세도나 마고리트리 센터가 있는데요. 방문객들은 명상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치유하고 명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게 하는 영적 휴양지를 제공합니다. 복잡하고 분주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세도나는 삶의 속도가 느리고 차분하여 일상의 산만함과 긴장감에서 벗어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. 과도한 소음 및 공해가 없어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깊은 명상 체험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세도나에는 하이킹 트레일, 트레킹 코스가 많습니다. 붉은 바위를 직접 오르고 걸음으로써 대자연을 직접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볼텍스 트레일을 걸으며 만나는 한적하고도 풍광 좋은 곳에서 명상을 하면 세도나의 대자연과 나아가 지구와 연결이 되고 큰 차원의 의식으로 확장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세도나가 왜 명상 여행지로서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개인적 성장, 내면의 치유, 영적 탐구에 관심이 있다면 삶의 무게가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어 휴식, 휴양이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꼭 세도나로 명상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합니다.